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술일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의 경금, 지지의 술토로 이루어진 경술일주는 술토가 경금에게 편인이고 시비운성은 수입니다. 지장간에는 신금겁재, 정화정관, 무토편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술일주는 직관력이 좋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휘어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상황을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경술일주는 겉보기엔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대한 중독적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아, 홀릭들이 많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자기 사업에 유리합니다. 크게 성공한 예술가도 많습니다. 카리스마적인 매력이 있고 편인의 끼가 있어서 다양한 자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성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면 괴강의 에너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연애공략법입니다. 경술여자가 신강하다면 함부로 작전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경술여자의 트로피가 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큰 이상, 목표의식에 부응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그녀의 큰 이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게 먼저겠죠? 경술 남자는 어떤 여자가 좋냐라고 물으면 재테크 감각이 있어야 한다든지 여행을 좋아하면 좋겠다든지 하는 자기의 기준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편인이라 무의식적으로 행동이나 말에 드러나기 때문에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술일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지댄이었습니다.